안녕하세요,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다렸던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극장판 쿠지가 발매돼서 호다닥 다녀왔습니다. 이번 쿠지는 월드 히어로즈 미션이라는 극장판을 주제로 발매되었는데요. 1회 680엔 80장들이 쿠지였습니다. 라인업은 A상 데쿠 피규어 2장, B상 바쿠고 피규어 3장, C상 토도로키 피규어 2장, D상 엔데버 피규어 1장, E상 컵 16장, F상 캔버스 보드 26장, G상 러버 스트랩 30장들이 구성 이었고 라스트원상은 데쿠 어나더 컬러 버전이었습니다. 저는 D상 엔데버 피규어가 출시 전부터 아 이건 가져야 돼 생각했기 때문에 한 판에 딱 한 장 든 피규어를 찍고 달렸습니다. 과연 연박사의 쿠지 결과는 어땠을지 지금 보러 가시죠. 너무 많다.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싶은 게 없어. 하고 싶은 게 하나 있겠는데. 뭐야? 뭐? 아 이거. 선물 나왔어. 디. 나오는 거. 엔더. 우리 나이 있을 거 같긴 한데. 하고 싶은 게 있는 거니까. 오! 에이, 오! 아... 아 그거? 그래도... 지 상품 준비해드릴게요. 네, 이거? 어. 확률 너무 크다. 여섯 장인가? 어. 자리 바꾸자. 데이터. 자 먼저 봐. 나눠서 자랑해. 세 개? 어. 또 세 번 다섯 번 나눠서. 네네. 네. 나눠서. 세 개. 세 개. 아, 저희 지. 오 A상 오. 미도리하다. 대프. 어, 바깥 뺐는데. 오케이. 다섯. A 두 개인가? A 하나, B. 뭐, 라인업이? 어. 두 개세요. 아, 네. 대프. 털어 안 해. 지. 지. 야. 있습니다. 아니 한 서울에 뭉쳐 있는 걸로 본다.
상품 소개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박사입니다. 오늘은 짜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한번 약속을 했어요. 이번 히로아카 쿠즈가 발매가 되면은 비상 엔데버가 너무 잘 나와서 그게 나오면은 그걸 뽑을 때까지 뽑겠다 라고 했거든요. 쿠즈를 발매된 주 주말에 갔나? 홍대 가서 뽑았는데 뽑아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쿠즈 절대 판단 있는 거 노리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제발 저를 보고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직영 매장은 반값 반납이 되는데 주말에는 안 돼요. 저처럼 주말에 가서 하시지 마시고 반값에 하위상 반납하고 한 번 더 뽑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꼭 이용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뽑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이유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더블 찬스도 전부 꽝이었고요. 총 몇 번 했더라? 30번 했나? 31번 했나? 자, 이렇게 하고도 뽑으려고 줄을 다시 섰는데 제 앞에 계신 분이 딱 3번 했는데 D상 뽑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급한 현타가 시계 와가지고 도전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 가운데가 휑하죠? 이 가운데가 휑한 이유는 바로 짜잔! D상 엔데버를 제가 뽑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D상 엔데버가 들어갈 자리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다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네. 잠시만요. 짠! 드디어 저의 세팅이 완성이 됐군요. 이 쿠지 종이는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30장 넘어요. 제 앞에 분처럼 3번 만에 뽑아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운이 좋다면. 저도 운이 좋은 적이 있었고 안 좋은 적이 많지만 이번에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운이 좋지 않았고, 30장이면 3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죠. 뭐 10장에 한 번씩 쿠폰을 쓴다고 해도 쉽지 않은 금액이고, 그냥 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 찍고 하지는 마세요, 저처럼. 저는 제가 진짜 가지고 싶기도 하고 컨텐츠도 있으니까 하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뽑게 됐냐면, 제가 온라인으로 쿠지 하는데도 알림 설정을 좀 해놓고 있다가, 평소에는 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 D상은 그때 못 가진 상태니까 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진짜 딱 게시가 되고 실시간으로 현황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D상 계속 안 빠지길래 에라 모르겠다고 딱 세 번 결제를 하고 딱 쿠지 뽑기 했는데 이 D상이 나왔어요. 진짜 그때 한밤중이었는데 막 혼자서 막 난리를 쳤거든요. 이게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진짜 이건 제가 운이 좋았던 거고 추천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거 전혀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그러면 오늘 저희 이렇게 아주 또 엄청나게 많이 갖고 왔는데 이거 우리 하나씩 열어봐야겠죠? 하위상부터 좀 열어볼게요. 이번 하위상은 타올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쥐상 스트랩부터 열어볼까요? 13개 가져왔네요. 전종이 14종인데 13개나 갖고 왔어요. 한번 뜯어봅시다. 셋! 첫 번째는 토도로키가 나왔습니다. 쇼토 토도로키. 극장판이죠? 극장판 굿즈예요. 우리나라에도 개봉을 하려나? 이럴까요? 요새 거의 전성기죠? 진짜 완전 재밌어요. 아직 안 보신 분들 있다면 얼른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바쿠고가 나왔네요. 바쿠고 셋! 짜잔! 아 이렇게 두 개가 있구나. 버전이 이렇게 두 개였네요. 동그라미 하나, 네모 하나 이렇게. 네 번째는 짠! 야오요로즈 모모가 나왔네요. 모모 완전 예쁘게 잘 나왔는데 일러스트 진짜 잘 나왔다, 그죠? 하나 둘 셋! 짠! 아오야마 유가가 나왔습니다. 얘 데빌 레이저 쏘는 애죠. 하나 둘 셋! 아 그거 중보. 아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보니까 여기 요새끼 미네타 요새끼도 라인업에 있었네. 얘 너무 열받을 것 같은데. 미도리아가 안 나오죠? 하나 둘 셋! 짜잔! 오 쇼토가 또 이렇게. 근데 표정 약간 원펀맨 느낌인데? 그죠? 좀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맹한 표정 귀엽네요. 하나 둘 아! 중보! 쟤도 미네타 못지않게 짜증나는 앤데 그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하나 둘 셋! 짠! 설마 노 미도리야? 몇 개를 열었는데 지금 이렇게 여섯 종밖에 안 나온 거야? 하나 둘 셋! 제발 미도리야! 싫어요. 너무 열받아요 지금. 참. 이거 싫합니까 여러분? 오 토코야미. 오 토코야미 좀 간지인데 이렇게 까맣게 나왔어요. 거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마지막은 짠! 원펀맨 3개 뽑았어요. 와
스트랩도 시원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컵을 좀 볼까요? 컵 F상보다 이상 컵을 좀 봅시다. 그냥 플라스틱 컵 같은데. 저 컵은 총 9개를 뽑았나 봅니다. 9개 이렇게. 라인업은 8개인데 라인업보다 많이 뽑았어요. 그러면은 다 나오면 좋겠죠? 열어봅시다. 쇼트. 오, 컵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까만색 컵에 쇼트 토도로키 마이 히어로 아카데미아 더 무비 월드 히어로즈 미션 써졌고, 그냥 플라스틱 컵이요. 이거 그 무슨 마술할 때 쓰는 그런 컵 같네. 컵에서는 대쿠가 나와줬습니다. 미도리야. 아 근데 여기 보면은 셋이 같이 있는 게 있고 미도리아가 따로 있네요. 셋이 같이 있는 게 아무래도 하나 있는 게 좋겠죠. 이 많은 컵을 다 어디다 쓰냐 진짜. 대쿠충. 그러면 아 얘가 극장판 오리지널 친구죠. 이렇게 로디라는 극장판에서 나오는 앤가봐요. 또 오 엔데바 하고 이렇게 엔데버 심술궂게 그려진 표정이 여기 이 표정 같죠? 이거랑 이거랑 같죠? 아 로디가 하나 더 나왔고 마지막은 쇼토가 또 나왔습니다. 결국 또 원하는 건 가지지 못했네요. F상 이거는 비주얼 보드인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게 몇 개냐? 이것도 8개입니다 이거는 근데 은근히 좀 전시할 때 같이 놔두면 괜찮은 아이템이라서 이거는 조금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기는 해요. 하나 둘 셋 짜잔. 쇼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허접한 스탠드가 하나 같이 들어있어서 이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스탠드는 허접하지만 나름 괜찮죠? 전시할 때 예쁠 것 같아요. 둘 셋 오 호크스가 나왔네요. 오 호크스 멋있는데? 괜찮네요. 이게 쿠지로 뽑은 호크스 피규어랑 같이 놔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자, 중복은 다시 넣어두겠습니다. 셋, 짠, 이렇게.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그죠? 이런 굿즈가 또 잘 없는데. 아스이 추유. 셋, 바쿠고가 나왔네요. 바쿠고가 표정도 아주 그냥. 예쁘죠? 확실히. 이 비주얼 보드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데쿠 두 개,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메인 아트 엔데버 정도 딱 나오면 좋겠거든요. 하나 둘 셋 이거 싫어. 딱 보니까 이거 제가 골랐어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쏙쏙 골라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주는 바람에 이렇게 무더기로 중복을 받아온 것 같아요. 마지막은 제발 데쿠 제발 제발 하나 둘 셋 얼른 메인이나 보도록 합시다. 제가 좋아하는 데쿠부터 봅시다. 헤드를 갈아 끼울 수... 오? 이렇게 블리스터로 표정이 되어있네요. 오! 이렇게 아예 헤드가 따로 들어있고 발판 블리스터가 따로 들었어요. 라스트 환상이 이거 어나더 컬러죠. 몸통은 이렇게 넣었는데 와... 뭐야? 디테일이 너무 괜찮은데요? 은색으로 마... 월드 히어로즈 미션인가? 뭐 잘 모르겠어요. 머리통이 이렇게 따로 두 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 저는 이게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하나는 머리가 아예 이렇게 들었고 이거 빨리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짠 이게 후드를 쓴 얼굴이고 이게 후드를 안 쓴 얼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들었습니다. 홈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여기에 결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후드가 젖혀져 있는 모습으로 결합을 하고 머리를 꽂아주면 이렇게 데쿠가 완성입니다. 크기가 상당히 크죠? 마스터라이즈 시리즈라서 크기가 한 25cm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크기가 큰 피규어고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결연한 표정을 하고 있죠. 역시 이 히로아카가 제일 복권 피규어로 정말 항상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머리 이렇게 도색 디테일이라던가 얼굴 표정도 진짜 잘 나왔고 자세도 딱 괜찮죠? 이 장갑 이렇게 딱 끼는 모습 신발도 이렇게 메탈 소재가 들어있는 것처럼 웨더링이 살짝 들어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정색이랑 녹색만 사용을 했는데 디테일이 많아서 심심하지가 않아요. 뒤에 보면 이런 걸 또 차고 있네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머리를 또 다른 것도 껴봐야겠죠? 이렇게 아예 결합이 돼 있습니다. 후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드를 뒤집어 쓴 느낌으로 표현도 해줄 수 있습니다. 괜찮네요. 표정은 거의 비슷한 것 같죠? 저는 개인적으로 후드 뒤집어 쓴 것보다는 전시를 한다면 기본 헤드로 전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데쿠까지 함께 봤습니다. 어때요? 너무 괜찮죠?
저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A상 미도리아 피규어였고요. 짜잔. 이게 B상인데 B상이 제일 많이 들었죠. B상만 하나 줄이고 엔데버 늘려줬어도 이렇게 끔찍한 쿠지가 되지 않았을 텐데 로트 하나에 하나씩밖에 안 들어있어가지고 그 고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구성은 같겠죠. 이렇게 머리가 두 개 들어있고 몸통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펙트는 들어있지 않네요. 이펙트보다 뭐 코스튬이죠. 짠, 이렇게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보통 주황색을 썼고 이 바쿠고 장갑은 수류탄처럼 돼 있는 부분은 이렇게 메탈릭한 도색을 해줬어요. 웨더링이 살짝 들어가 있고 장갑 안쪽 부분은 약간 유어틱한 느낌이라던가 여기 도색도 조금 엇나간 느낌이 드는데 재질감도 이렇게 전부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 폭약, 여기 무릎 보호대는 이렇게 메탈릭한 도장이랑 근데 이렇게 신발이라던가 몸통이 이 주황색은 조금 유치원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쨍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볼까요? 바쿠고는 헤드죠? 근데 바쿠고는 머리랑 붙어있네요. 후드가 이렇게 되면 토도로키를 사야 되나? 짠, 이렇게 헤드가 와 진짜 너무 잘 나왔다. 바꾸고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죠? 표정이 진짜 잘 나왔다. 이 머리도 그렇고 이렇게 후드 쓴 얼굴도 진짜 잘 나왔다. 그죠? 얘는 후드 쓰고 안 쓰고 차이가 표정이 딱 차이가 있네요. 입 모양도 그렇고 껴볼까요? 기본 표정도 한번 껴보고 짠, 기본 표정은 이렇게 나왔는데 와 진짜 잘 나왔다. 거의 싹퉁바가지 바꾸고 그 자체죠. 뒷모습은 뭐 이렇게 후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잘 나왔다 보니까 쇼토를 못 뽑은 게 아쉬울 정도예요. ABC상은 별로 그렇게 아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진짜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후드 쓴 얼굴은 이렇게. 와, 후드 쓴 것도 진짜 잘 나왔다. 무슨 닌자 같네. 얘는 특히 얼굴에 이렇게 가면을 쓰기 때문에 거의 악역 그 자체죠. 이렇게 뒤태는 열었습니다. 얘는 후드 쓴 게 더 멋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뭐 헤드가 둘 다 너무 잘 나왔어요. 이것도 우열을 뭐 가릴 수 없을 만큼 잘 나왔기 때문에 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미상 바쿠고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메인 하이라이트, 오늘의 영상에서 가장 기다리셨을 거 들고 오겠습니다. 짜잔. 이걸 위해 제가 그 돈을 쓰고 삽질을 하고 앞에 그 많은 하위상들을 보여드린 거였어요. 그래놓고 막상 이거는 온라인으로 뽑아버렸다는 게 함정이지만 어쨌든 뽑긴 뽑았잖아요. 뽑을 때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D상 엔데버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일정이 많아가지고 그동안 문 열어보고 있었지만 드디어 이렇게 개봉을 해봅니다. 와... 와... 블리스터에서 빼면 짜자잔. 와... 여러분, 와... 대박이죠. 크기 30cm가 그냥 넘어가죠. 요거는 마스터라이즈 중에서도 엑스트라라고 아주 크게 나오는 애들이 이렇게 마스터라이즈 엑스트라라는 이름을 달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얼른 개봉해봅시다. 비싸고 아주 멋있는 피규어 많이 기다렸어요. 눕혀서 짠, 짜자잔. 와, 엄청 무거워요. 와, 이게 무게가 팔이, 한쪽 팔이 이렇게 따로 들었고 팔만 해도 무게가 엄청나요. 와, 이 불꽃이 클리어 파츠였구나. 와, 여러분, 드디어 제가 보여드리고, 진짜 무겁다. 1kg가 넘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이 엔데버 피규어, 마스터라이즈 엑스트라 피규어를 얻었습니다. 표정 보면은 이렇게 살아있고요. 와, 표현도 진짜 멋있죠. 불꽃 파츠가 어떤 분들은 김치라고 하던데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클리어 파츠에 이렇게 짙은 만화적인 도색을 해가지고 몸통도 이렇게 도색이 여기저기 약간 조금씩 이렇게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절대 레진 같은 도색은 아니에요. 경품이긴 한데 이 정도 볼륨감에 이런 조형에 이런 퀄리티로 나온다? 진짜 30, 한 3, 4cm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 어깨 장갑이랑 팔의 장갑은 스틸처럼 유광 도색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전부 무광입니다. 아, 여기 금색 버클 부분도 유광이네요. 뒷모습은 와...
보이세요 여러분? 뒷모습입니다. 쇼토의 아버님 현역이신 엔데버입니다. 진짜 멋있다 그죠? 손에서 이렇게 불 나오는 거 보세요. 이 손끝 대박이죠. 손이 이렇게 커요. 얼마나 큰지 느껴지시죠? 피규어 손이 이렇게 크다니까. 표정도 진짜 잘 나왔고. 저희가 근데 이것만 보면은 안 돼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얘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짜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SMSP 만화 디멘션 올마이트 피규어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얼추 이게 사이즈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닌가? 엔데버가 설정보다 조금 더 크게 나왔나? 대강 키가 비슷해 보여가지고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볼륨감 자체는 엔데버가 이펙트까지 있으니까 크기가 커 보이죠? 제가 하나 더 갖고 오고 싶은데 짜잔. 호크스, 제가 제일 복권으로 뽑았던 호크스 피규어까지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넘버 1, 2, 3 다 가져왔네요. 이거 한번 멋있게 한번 DP를 해볼까요? 와, 제가 바라던 그림입니다. 이 구도 멋있죠? 완전체예요. 이걸 위해서 제가 너무 만족스럽고 진짜 마음에 듭니다. 1, 2, 3위 공식 1, 2, 3위가 이렇게 모여서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오지고 지리는 부분이네. 그래, 올해는 이걸로. 굳이 제가 너무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요 엔데버에 폭사한 걸로 무지성으로 지르는 건 마감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중독이에요.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 D상 엔데버까지 함께 봤습니다. 짠! 어때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소년만화 주인공들이 쩌리가 돼버리고 아저씨들이 가운데 메인을 차지하게 됐는데요. 돈 얼마 썼는지 별로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내가 자기 만족이 되어야 진짜 행복한 덕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쿠지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구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연구, 더 플루스 울트라 한 연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